한 주간의 연구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주간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자로 발행되는 영주 시민신문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요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영주 시민신문, 그러니까 새해 첫 신문 1면 화보는 돼지바위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에 이 돼지바위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능면 초암사에서 소백산 국망봉을 가다 보면 잘생긴 돼지 한 마리가 숲속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청하는 모습에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지역에서 무료 영정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 최윤식 사진작가님께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 돼지바위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만 이 사진처럼 표정이 압권인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눈매가 마치 부처님의 온화한 눈매와 닮아 있습니다. 돼지띠 사람들이 이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체력이 딸리지만 올해 꼭 한번 올라가서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영주TV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고장에도 돼지 관련 지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산면 좌석리 돼지꿀과 이산면 원리의 옛 지명 돛밤실입니다. 좌석리 돼지꿀은 재미있는 돼지의 부은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돛밤실은 한자로 저율곡이라고 썼고, 저율이란 돼지 젖자에 밤나무율을 써 돼지밤, 즉 꿀밤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꿀밤나무가 많아 저율곡이란 지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후에는 또 다른 특집으로 영주시 새해 설계와 장욱현 시장에게 듣는 2019년 신경 계획을 실었습니다. 장 시장은 지난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등 경제와 문화, 도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이뤄온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역점 사업들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백두대간 산림과학 벨트와 소백산 산악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세계인성포럼 개최와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새해 특집으로 올해 2019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황금돼지해 돼지띠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실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영주시민신문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면서 공사 감독권을 비롯한 전결권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에게 맡기면서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니 설계 도면과 다르게 건축돼서 논란인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에게 공사 감독을 맡기고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다 지은 뒤 마을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분 좋고 훈훈한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영주 역사 신축안을 심의해 영주역을 새롭게 짓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축 예산은 252억 원, 신축 부지는 4,776평방미터 규모로 여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자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입 전형에서 우리 고장 고교생 6명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영광여고, 영주여고, 영주고, 영주제1고는 각 1명씩 합격했고 영광고는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 관광지인 부석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올랐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선정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에게 부석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영주 아젠다 21위원회 서익재 위원장이 7일 경상북도 청소년 영주 녹색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영주일동행정복지센터와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에 1,800만원 복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영주 불교신행단체와 소백산 천연염색회에서 각 200만원, 대한노인의 풍기분해와 희귀아에서 각 1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이 1월 1일자로 제18대 영주 부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권승한 영주 봉화지사장이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영주시 지부 배준호 신임 지부장이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주시민신문을 보면 영주가 보입니다. 한 주간의 영주 소식, 영주시민신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새해 첫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